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어제 이인영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압도적으로 이 태영호 씨 관련돼서 논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태영호 의원이 이인영 원내대표한테 사상검증을 했다가 오히려 미래통합당 측만 난감하게 만들었다는 소식을 오늘 짧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측에선 이인영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듯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어제 태영호 의원은 이인영 후보자한테 주체사상을 믿냐라고 그렇게 모욕적 발언을 했었죠. 저런 식으로 뭐 본인이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면서 굳이 이거에 대해선 제가 뭐라 설명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본인하고 이인영 후보자, 뭐 김일성 주체 사상, 신봉자의 삶의 궤적이라면서 저런 모욕적 발언을 그냥 남발했는데요. 이인영 후보자는 명확하게 전대협 의장으로서 북한의 주체 사상을 신봉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김일성의 주체 사상의 원조라면서 오죽하면 이인영 후보자도 한번더 묻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 사상의 원조가 맞냐면서 북한에 있을 땐 본인이 주체 사상을 신봉했는데 전대협이란 조직에 대해서 매일 아침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남조선을 미제의 식민지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충성의 의지를 다진다고 비아냥 됐습니다. 그래서 이인영 후보자가 북쪽에서 잘못 알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기억이 전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참 세상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한 이유가 뭐냐면요. 평생을 대한민국의 민주화,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살아온 이 이인영 후보자를 두고 정작 탈북을 한 태영호 의원이 어떻게 저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지 저는 의아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전부 다 부정한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심지어 이인영 의원을 뽑아준 구로 구민들까지도 대놓고 무시하는 발언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김종인 위원장도 황교안 전 대표한테 뭐라고 했었죠? 이 태영호 씨 가지고. 이런 걸 보더라도 지금 미래통합당 측에서 여태까지 빨갱이다, 뭐 종북 좌파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대고 비난하고 정말 인신공격까지 했는데, 정작 그런 탈북자를 오히려 공천하고 국회의원으로 만든 건 미래통합당입니다. 게다가 그런 사람을 강남에다가 공천해가지고 결국에 오늘날 지금 저런 모습을 보고 있게 되는 건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미래통합당 측에서 더 이상 이 종북 좌파다, 뭐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들을 함부로 비아냥댈 수 없게 됐습니다. 물론 그들이 멈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저들의 저런 터무니없는 종북몰이, 이게 비상식적이라는 것은 쉽게 알수 있다는 거죠. 오죽하면 고민정 의원도 이 태영호 의원의 막말에 대해서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이한 줄을 지켜내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했고요. 결국 사상 전향 제도는 DJ 정부 때 폐지가 됐고, 이후로 준법 서약 제도가 생겨났는데, 19년 보안관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및 보안관찰법 시행 규칙 일부 개정령의 공포 시행으로 30년 만에 폐지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한 이인영 후보자를 두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가는 발언은 들려오지 않길 바란다고 저렇게 점잖게 비판을 했는데요. 결국 저렇게 독재를 운운하고 사상검증을 강요하면서 동료 의원 발언을 야유하고 국무위원들한테 윽박을 지르는 모습을 보며 미래통합당이 진짜 민낯을 보고야 말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씁쓸하지만 이것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받아들여야죠. 일단 이 자체가 대한민국이 정말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보장된 나라구나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저들이 지금 계속 한쪽에서는 독재 프레임, 문재인 정부가 독재 국가다, 뭐 종북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바로 한편에서는 자기네 당에 태영호, 지성호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자체만 계속 부각시키더라도 미래통합당 측은 계속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만 하더라도 이념적 보수, 그러니까 국가주의 국가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어떤 설득을 하더라도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배제하더라도 있는 사실, 이 문재인 정부 독재 프레임도 만들고 태영호 지성호도 지켜야 된다. 이게 양립 불가능하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대한민국 사회의 오늘날은 자유, 그러니까 표현, 사상, 양심,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이런 게 다 보장이 되고 있는 나라라는 거를 쉽게 알 수 있다는 거를 이들의 존재 자체만으로 설명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서 피곤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에 김종인 위원장도 이 태영호 씨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게다가 이 태영호 씨 재산 의혹도 엄청납니다. 탈북 4년 만에 재산 18억? 이거에 대해선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게다가 곽상도 씨의 그 재산, 이 증식 과정도 전혀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뭐 공정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이런 거는 오히려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자기네 발등을 찍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김정은 혼자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상태인 건 분명하다. 이런 얘기를 또 했었는데요. 이거 다들 기억하시죠? 심지어 지성호 씨도 김정은 중태 맞다, 위독한 상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 했었어요. 결국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태영호, 지성호를 비롯해서 미래통합당 측에선 자기네들이 앞뒤 안 맞는 모습, 정말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요. 실제로 제 주위의 청년들 중에서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미래통합당의 행보를 전혀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 태영호와 지성호에 대한 생각, 뭐 그들을 뭐 빨갱이다, 종북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저도 동일하진 않습니다. 뭐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뭐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도 어쨌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된 상황에서 저도 막 인신공격하고 조롱하고 저 미래통합당처럼 똑같이 행동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렇게 북한에서 와가지고 미래통합당에서 활동을 할 거면 최소한 역사 공부는 좀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태영호 씨, 지성호 씨.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이 독재국가라면 저들도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이 독재국가였다면 본인들이 저렇게 이 후보자를 두고 사상검증도 멋대로 하고 또 뭐 추미애 장관 앞에다 불러가지고 모욕 주려고 인신공격하고 막 가족 건드리고 그러면서 대통령 비난하고 뭐 무슨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다 이런 식으로 또 모욕을 주고 이런 짓들을 했다가 어떻게 되는지는 독재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독재 프레임은 자기네들 이 태영호 지성호의 존재만으로도 쉽게 부정이 된다는 걸 늘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것은 이 황교안 전 대표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강남에다가 이 태영호 씨를 공천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꼬이게 만들었는지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 태영호의 논란 막 사상검증하고 뭐 이상한 뭐 김정은 위원장 뭐 죽었다 뭐 확실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오히려 또 역풍 두들겨 맞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지금 제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과거의 그 재산 의혹에 대해서 계속 침묵하는 점에 있어서는 곽상도처럼 여전히 입 닫고 있다는 이런 소식들만 꾸준히 전하다 보면 알아서 스스로 몰락할 수밖에 없다. 미래통합당 측에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건 설명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침묵만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 소식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국부가 됐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이인영 후보자의 발언 개인적으로 정말 격하게 공감을 하고요. 이 전쟁 나자마자 바로 한강다리 폭파시키고 도망갔던 이승만 씨가 국부요? 반민특위 어떻게든 해체시키려 하고 실제로 고문하고 죽이고 그랬던 이승만 씨를 어떻게 국부로 인정합니까? 특히 이 친일, 토착외구 하면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바로 이 나경원 씨입니다. 그래서 이 나경원의 고발일지를 제가 이 12차례 것까지 친절하게 저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 나경원 씨, 도대체 왜 이 사람은 조사조차 제대로 받지 않는 걸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나경원, 그리고 곽상도 등등
이 친일 세력들에 대해서 꾸준히 목소리 내고 영상으로 다룰 예정이고요. 지금 검찰에 대해서 제가 좀 다루다 보니까 영상을 좀 못 만들고 있는데 나경원, 곽상도 이들에 대해서도 제가 진짜 처벌받는 그날까지 끝까지 목소리 낼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뉴라이트에 맞서서 계속 역사를 공부하고 또 올바른 역사 바로잡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